잉여맨 로블록스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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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모두 위를 바라보시겠습니까? 위? 위를 보세요. 제작자 잉여맨. 제작자 제가 만든 맵입니다. 자, 또 준비한 야심작이고요. 안녕하세요. 다양한 문제를 맞추면 지친 여러분들에게 로벅스를 드릴 예정입니다. 오직 한 명에게만 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깨신 분에게만 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잉여맨 첫 번째 문제네요. 잉여맨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? 바보들이라며요. 바보들이라뇨. 제가 언제 그랬어요? 그럼 싫어한다. 맨날 싫어한다 그러잖아요. 여러분들 오해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. 아, 그럼 바보들이구나. 아. 사랑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네요. 여기 앞에 있는 입양하세요의 이 펫 이름은? 불닭라이언. 불닭라이언. 뭘까요?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. 불닭라이언? 불닭라이언 아니고요. 불닭볶음면도 아니고 무슨. 그러면 라임이 좀 독특한 가디언 라이언이 맞겠어요. 가디언 라이언. 오, 정답. 역시 라임. 자, 이 펫의 이름은 가디언 라이언이었습니다. 자, 세 번째 문제. 김리아는 왜 솔로일까? 1번 못생겨서. 여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. 3번 그냥 안 만드는 거야. 아, 진짜 그냥 안 만드는 거라니까. 땡. 내 뭐죠? 생각에는 니아의 여친은 이번 생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. 오! 정답. 진짜였어. 난 그냥 한 거였는데 미안 리아야. 그럼 못생긴 건 아니었구만. 난 좀 잘생기긴 했지. 자, 네 번째 문제. 입양하세요 사기를 당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? 뭘까요? 제 생각은 3번이에요. 나도 상대방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. 나는 내 생각에는 암살이에요. 전문 킬러를 고용해야 돼요. 전문 킬러를 고용해서 암살한다. 아유, 둘 다 틀려버렸는데. 자, 운영자에게 사기 당한 사실을 알린다. 이게 올바른 대처법이겠죠? 자, 네 번째 문제. 아이고,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네. 단미호와 잉여맨의 관계는 연인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남매 아니었나요? 제가, 저희 친남매? 제가 아깝거든요. 참나. 여러분, 저 눈 되게 높아요. 너 진짜 눈 완전 높거든요. 그래서 남친 안 만드는 거예요. 친구였습니다. 자, 리아랑 잉여맨은 무슨 관계일까요? 그거 알아. 연인이야. 물론 연인이죠. 연인. 진짜 연인이었네. 여기 아래 바닥 뭐, 봐봐. 여기 아래 봐봐. 리아야, 사랑해. 이 심장이 뛰는 날 함께 할 거야. 구독. 자,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. 남에게 줘도 내가 계속 가지는 것은? 지식. 지식 아니야? 지식이죠. 지식이잖아. 빛 아닌가요? 빛. 아이, 어? 지식. 자, 이거는 말로 그냥 푸는 문제인데요. 자, 당신은 저를 먹기 위해 사지만 저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. 나는 누구일까요? 자, 한 분씩 말씀해 보세요. 먹기 위해 사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거? 그쵸? 그런 게 있어? 먹기 위해서 먹는데 사 먹는데 먹진 못해? 그쵸? 뭘 것 같나요? 아이, 멈췄어. 아, 좋아할 것 같아요. 힌트 드릴까요? 네. 여러분들 집에 무조건 있습니다. 다들 있어요. 다 하나씩 있습니다. 그냥. 아닌데요? 전 다 먹는데요. 나도 다 먹는데. 집에 하나씩 무조건 있고요. 아니, 전 먹는다니까요. 네, 리아님부터 말씀해 보세요. 약? 아닙니다.
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어제도 이걸 사용했습니다. 오늘도 사용했을 수도 있겠네요. 먹기 위해서 사는데 사용했다고요? 그렇죠? 숟가락? 어! 정답! 오? 정답은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. 난 천재야. 오, 너 천재야. 천재인데요, 리아 천재. 자, 오늘 리아 로벅스 받을 수 있겠는데요. 야호. 자,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? 앞에 있는 그림 오징어 손가락 아저씨인데요. 뭘까요? 정답이 없잖아요. 있어요, 정답. 맞추면 있습니다. 맞춰보세요. 왜 아저씨라는 거지? 아, 들어가 보세요. 오징어. 그쵸, 오징어죠. 이건 누가 봐도. Nope. 이게 왜 아저씨지? 아, 들어가 보세요. 일단 정답일 것 같은 데다가 들어가 보시는 아저씨요. 바랍니다. 아저씨, 정답! 왜 아저씨예요? 자, 사실 이것은 아저씨였습니다. 자, 누가 봐도 아저씨의 모습이죠? 수염 자란 그렇죠. 아저씨. 자, 그럼 이게 뭘까요? 이쑤시개 권총 우산입니다. 제상행에는 권총이에요. 킹스맨에 나오는 권총일 것 같아요. 아, 아니 우산이요. 아, 뭐야? 이쑤시개 들어가면 어떡해? 우산이라고 해놓고서. 저는 바보예요. 누가 봐도 이거 우산인데 왜 아무도 모르죠? 좀 멍청이들밖에 없네. 우산이었죠, 그쵸? 자, 물론 이것은 우산입니다, 그쵸? 자, 그럼 앞에 있는 요거 뭘까요? 낙타. 그리고 두 번째 에이. 팔씨름 선수. 세 번째 라마입니다. 이거는 라마죠. Nope. 아, 왜 아니지? 근데 여기 제작자님 오류가 있는 게 여기 있으면은 보여요. 정답이 보여요? 아, 그럼 팔씨름 선수인가요? 네. 네. 아유, 정답입니다. 자, 사실 이것은 팔씨름 선수입니다. 야호. 네, 보이죠? 팔씨름 선수 누가 봐도. 네. 이거는 코끼리네요, 딱 봐도. 자, 이거 뭘까요? 코끼리요. 코끼리 맞나요? 확실해요? 네, 근데 코끼리가 맞는데 잉어맨님의 느낌상 이건 코끼리라고 안 했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꼬아놨을 거란 얘기죠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두예요. 아, 구두다. 알겠습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아, 병도 봤나요 혹시? 네. 일단 미호님을 좀 기다려보죠. A few moments later. 그러면은 여기 정답은 뭐 누가 봐도 소화기다. 소화기예요. 소화기라고요? 아니에요. 네. 어? 뭐? 왜 외지나게 만들었지? 야, 오류네요. 오류가 났네요. 자, 물론 이것은 코끼리입니다. 코끼리고요. 자, 눈앞에 로벅스가 있네요. 그쵸? 길이 있어? 네, 길이 있어요. 눈앞에 로벅스가 있습니다. 한 명씩 길을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. 길이 어딨는데요? 투명길입니다. 투명길. 자, 한 명씩 길을 선택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구만. 아무도 점프를 못해. 점프도 못하고 그냥 죽는데? 뭐야, 점프해야 돼? 점프해야죠. 저 오른쪽 길이야. 오케이. 오른쪽 길 출발. 저 가운데 길이야. 가운데 길! 아, 이럴수가. 아이고, 미호님! 아이고! 로벅스 위에 못 올라갔습니다. 실패. 좋아요. 자, 저 위에 올라간 사람. 안 돼. 오늘 받을 수 있냐?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? 네, 여러분들 제가 받을 그러니까 제가 받을 죽이 싫다 그러세요. 죽이 싫다고. A few minutes later. 아이고,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. 오. 못 가네. 네, 맞습니다. 이 맵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. 네? 왜? 로봇스 타임. 네?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짓말 맵이었달까? 네? 네? 재밌으세요? 로봇스 내자! 잉여맨!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거짓말 아니고요. 어쨌든 둘 다 자 로봇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히 계세요.
뿅. 구독 뿅. 좋아요 안녕.